이삿짐 센터 전화번호가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시험 기간이라. 그럼 우리 평소 같으면 어떡할까요? 밑줄 10번 꽂고 연습생이 10번 쓰고 외우겠죠. 자, 외우지 말고 제 말 따라서 이해만 해봅시다. 이해란 뭐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하고 답을 찾는 겁니다. 자, 248이. 이삿짐 센터 사장은 왜 248이라고 번호를 매겼을까요? 그죠. 이사를 빨리 하자는 뭔가 한글 발음을 활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했겠죠. 자, 1786. 왜 1786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전화국에서 랜덤하게 준 번호를 받아 쓴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재미있는 얘기. 35년 후에 강원도에 여행을 가신 여러분은 해변가를 걷다가 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때까지도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요. 저를 기억한 여러분이 갑자기 반갑습니다 하면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때 나왔던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 여러분은 이런 미친놈이 하면서 입으로는 2482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전결등 경지죠. 한번 본다 영원히 외운다.